노메러가 나오면 일단 4가 이제 7번 시작하는데 노메러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지? 그치 약간 내가 이 노메러가 붙으면 뒤에 에버가 붙은 거랑 똑같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what 같은 경우는 노메러 what 하면 what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고 자를 수가 있는데 그치?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는 못할 거야. 그치 이렇게 아니지 what은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니은 받침으로 해주고 이제 무슨 이라고 되잖아 그치 무슨 감정이든지 됐어?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묶어서 가져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감정이건 뭐하고 있는 게? you are feeling 너가 느끼고 있는 게 무슨 감정이든 간에 right now 지금 you can count on one thing 너 뭐 할 수 있대? 카운트 온. 딱 세낼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뭐는요? One thing. 한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데? 그게 뭔데? 이제 change. 이게 뭐 한데? 와, 정답 쉽네요. 지금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답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가봅시다. Every emotion. 모든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Natural lifespan 자연적인 삶의 스팬 수명을 가지고 있고 수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언젠가 끝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Even the hottest flash of anger 가장 뜨거운 막 섬광 같은 화나 가장 깊은 스팅 스팅이 뭐야? 스팅 줄이 있냐고? 고통? 뭐 shame 뭐해? 부끄러움의 고통은 will pass away 사라질 거, 돌아가실 거래요. In their own time. 어디 속에서? 그것들만의 시간 속에서요. 오케이? 결국엔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얘기고요. 감정은? 이거 잘못 보시면 큰일 나겠네요. 감정은입니다. 김정은 아니에요. No emotion. 어떤 감정은?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계속 같은 말 했죠? Emotions are often compared to waves. 감정들은 compare. 비교되는데 어디에 비교되는데요? 파도? 파도에 비교된다는 건데 지금 솔직히 여기서 compared라는 말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비슷하게 이끌어가거든요. Like a wave, 뭐처럼? 파도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여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시인 것 뿐인 거죠. 그럼 할 얘기는 다 했네요. 그리고 이런 예시를 하다가 나온 건데, 우리의 빅카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있죠. 그럼 이건 뭡니까, 결국엔? 주제에 언급, 주제에 연관된 확률이 높겠죠? 감정은 어떻다? 죽는다. 그걸 맞는 걸 찾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읽어서 정답을 풀고 다시 읽어보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나? 그럼 지금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결국엔 정답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 바뀌었어? 어디에 벌써 나왔어? 초반부에 벌써 나왔다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글 구조가 초반에 정답에 대한 힌트를 주고 중간에서 딴소리 계속 이 dog 사운드를 계속 한 다음에 말. 그래서 다시 핑카는 여기에 나왔던 주제와 언급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치? 일단 읽어봅시다. Like a wave, 파도처럼 Every emotion 모든 감정은 appears rise to peak 정점을 찍고요 and then falls 그게 떨어지죠 This might seem obvious 이것은 아마 어떤 것 같아? 명백한 것 같아요 But each one of the first thing 이건 뭐래? 한 가지인데 뭐 중에? 처음 것들 중에 하나래요 쌤 그러면 이거는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뒤에 대절이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이 대절이 앞에 있는 first things를 꾸밀 확률이 좀 더 높죠 왜? 풀닷 뒤에 겼잖아 됐냐? 우리가 잊어버리는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래 이 여태 말하는 뭐야? it은 앞에서 언급했던 this인 거지 이 this는 뭔데요? 감정이 떨어지는 그치, 아니, 감정이 나타나고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까먹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됐어? 언제? 뭐 할 때? When we were feeling upset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화났을 때는. 우리가 화났을 때 저거에 대해서 자주 망각을 해버리는데. Just as. 마치 뭐인 것처럼. Some waves. 파도가 light to universe height. 상승해요. 어디로? 거대한 높이로 상승하는 것처럼 몇몇의 감정도 rise to great peak of intensity. 올라간대요. 엄청난 정점으로. 뭐해? 강렬함이요. At those peak moments. 그 정점일 때 we might feel. 우리가 느낄 거야. That we are drowning.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 익사?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익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계속 감정을 파도에 비유하고 있죠? So, emotion feels like a destructive force of nature. 그 감정은 느껴질 건데 마치 뭐처럼? 파괴하는 힘처럼요. 뭐에? 자연에. 예를 들어 hurricane, cyclone, or flood 라는 거겠죠? That's racing, raging inside us. 우리 안으로 뭐하고 있는? 날뛰는. Raging. We worry. 우리 뭐예요? 대기하다 걱정하죠. We want to survive. 우리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That is too much.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한대? 이것이 너무 많다고요. To bear. 뭐하기에? Bear. 견디다라는 뜻도 있어요. 견디기래요. We forget. 우린 잊어요. That this moment is just the peak of the wave. 뭐라는 걸? 이 순간은 단지 정점이라는 거. 뭐해? 파도에. 자, 중요한 건 이 정점을 찍고 뭐가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건데? 떨어진다는 얘기구나. 사실 감정은 종종 느껴져요. 가장 unpleasant. 기쁘지 않게요. Right before. 뭐하기 직전에 이것이 시작한대요. Proceed. 뭐하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약해지다는 뜻이 있죠. 약해지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분이 더럽대요. Remembering. 기억해라. 베디아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가는 걸 도와줘요. 파도 밖으로. 감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라고? impermanent.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겠죠. 됐죠? 평범한 얘기는 아니었고, subjective. 주관적인 얘기는 더더욱 아니었고, secondary. 부수적인. 또 아니죠? second가 이제 두 번째니까요. 그 다음, contagious. 뜻이 뭐야? 삼자 컨테이저스 뭐야? 오늘 이렇게 단어에 대한 대답이 없지? 유찬명 원래 혼자 조용조용하게 단어 대답 잘하는데? 뭐야 이거? 전염. 그 다음 impermanent. 비영구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쉬웠죠? 결국엔 주제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